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아, 배용훈 대표님, 아이브스. 네. 소개 다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브스의 배용훈 대표입니다. 네. 저희 AI 마인봇을 대량 생산하실 분이고요. 그래서 그 마인드봇과 마인드봇은 두 가지예요. 교사 로봇,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사 도우미 로봇. 네. 이렇게 역할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 연동하는 그렇죠. 방법을 네. 지금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학습 도우미인 이 마인드봇이 일단은 뭐 챗GPT 기반으로 휴머노이드에 대한 포괄적인 이런 개발 방향 어떤 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의논을 해봐야 되고요. 네. 교육 콘텐츠하고 또 연동하는 방법,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디지털 교과서, AI 교과서가 지금 내년부터 학교에 막 그저 이 장관이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네,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이 로봇 시스템하고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죠? 네,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습 기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 학습 도우미 챗GPT 기반 휴머노이드의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AI 마인드 컨트롤 해서 조금 더 키우고 글자를 조금 더 키울게요. 예. 그래서 AI 마인드봇이 최근 발표한 20만 달러 가량, 그죠? 그렇죠.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의 교육, 학습, 언어 학습부터 시작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인데, 예, 한국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죠? 네. 언어 한 20개 정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다양한 언어,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그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물으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뭐 국어 교과서 47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거예요, 로봇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영어와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그죠 완성시켜서 저희가 지금 8월이나 그죠? 네, 8월 정도까지 지금 프로토타입을 완성시키려고 생각하고. 예, 프로토타입은 하드웨어가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소프트웨어, 동작을 구현시키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 정도가 네, 옵니다. 그래서 동작 구현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사람의 그죠 동작을 구현하는 것하고 AI 마인드봇은 모터 제어 해서 그죠 지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 그죠? 네. 모터 제어 이거 그리고 얼굴 표정 바꾸는 그렇죠? 거 얼굴 표정하고 기계 학습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이제 할 거예요, 그죠? 여기 얼굴에도 뭐 모터가 몇 개가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네. 이야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감각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인식 할 수 있게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이 지는 쌩글쌩글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청각 내가 또 고함치면서 화내는 소리를 하는데 또 지가 뭐 쌩쌩 웃으면 안 되니까 네. 남이 어떤 기분인지를 좀 느끼는 이런 그 감각 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언어 이해 이런 거는 뭐 알고리즘 챗GPT 통합하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언어 이해 LLM 해서 네.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은 그 있는 시스템이고 요즘에 무료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라마 2는 무료고 뭐 라마 3도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곧 대부분의 것들이 조금만 쓰고 나면 무료로 되고요. 더 좋은 네. 게 또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시급한 게 교육 콘텐츠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디지털화된 교과서, 이게 이제 AI 교과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네. 교육부에서는 AI 교과서 정보를 로봇 시스템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지원이 원활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마인봇 갖다 놓으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있죠. 노인 도우미까지 해주니까 모든 이 가족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마인드봇의 목표가 이제 교육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화 시키지 않다면
그거 다 우리의 몫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교육 콘텐츠 다 디지털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쉽게 마인드봇이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디지털 교과서 만든다고 그 오래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도 굉장히 그 AI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 그러신 제가 것 같아요. 연구 있을 때 그렇죠. 네. 그 영국의 뭐 총리 하시던 분하고도 연결을 해서 네. AI 쪽으로 또는 로봇 쪽으로 교육에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인터랙티브 학습해서 학생의 발음, 문법 이런 거를 그죠. 인터랙티브라는 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 제가 저거는 모르는구나. 근데 요거는 아는데 이렇게 파악을 해갖고 네. 그 아이가 모르는 거를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터랙티브 학습. 그렇죠. 네. 네. 인터랙티브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로봇한테 무엇인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 한 10초 후에 답이 온다든가 그러면은 사실 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즉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화 이해를 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뭐 저희가 만드는 AI 마인봇은 일단 한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죠. 벤걸스라고 크리스컬라 이제 한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니까 당연하게 이제 영어 그 다음에 한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대한민국이 마인드봇의 세계 첫 번째 사이트가 되니까 네. 정말 저희 쪽에서 다행히 우리 한국이 IT 분야에서는 거의 최첨단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마인드봇의 그 우수한 기능을 다 집어넣으면 아마 전 세계도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시장만 보고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을 보고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대 그죠? 네, 2천만 원대입니다. 네. 2천만 원짜리는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육 산업의 혁명을 우리가 오히려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이제 뭐 가령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 얘가 이제 뭐 굉장히 느려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페이지 뭐 150페이지가 나가는데 얘는 70페이지쯤에서 그죠? 얘를 뭘 이해를 못하고 막 그러면 로봇이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죠?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고 해서 얘를 가르쳐줄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나는 또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150페이지 한데 난 300페이지 한단 말이죠. 그럴 때도 이미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교과서를 얘가 다 외워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 아 이게 고등학교 되면은 내가 지금 여 배우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울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너무나 네. 이렇게 해서 교육 산업의 혁명을 우리가 일으키는 하나의 로봇을 만든다. 예, 지금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걸 지적을 했는데 사실 지금 뭐 학원 교육이라든가 뭐 인터넷 교육들은 일방적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이제 그 배우거나 하지 못하면 그걸로 이제 끝이지만은 로봇은 계속해서 인터랙티브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잘 모르면 또 알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맞춤형 교육이 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에 큰 혁명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미래학자들은 옛날부터 학원 없어진다, 학원 소멸 네, 네, 이야기를 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네, 한 15년 정도. 맞는 소리 같습니다. 예, 학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고요. 맞습니다. 학원 소멸하니까 굉장히 막 반발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네. 학원 가지고 있다가 내 강의를 듣고 학원을 팔았대요. 아 그래요? 얼마나 지금 고마워하고 아, 네. 뭐 명절 때 네. 과일 부쳐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팔면 똥값인데 그 네. 당시에 팔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 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축하할 얘기도 있어요. 아 네, 네. 지금 요 책이 그죠? 세계 미래 보고서 네. 국방부에 진중문고라고 있어요.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중문고에 만 권이 선택되는 만 권이
어, 그래요? 순간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어유, 축하드립니다. 아주. 네, 만권이 팔리면은 지금 영세 경영에서 뭐 순위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어유, 만권이면 그 대단한 수량이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뭐 거의 매년 한 30만 부 팔아요. 네. 네. 그래서 전체 단 한 거의 100만 부를 팔았어요. 네, 저도 봤는데 정말 네. 미래를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있어서 아까 학원 이제 파신 분 얘기도 했지만은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요즘에 학원 거의 다 사라지고, 그죠. 어학학원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필요가 네.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희 이 마인드봇이 나오면, 그죠. 우선 제일 먼저 사가는 사람들이 학원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학원에 갖다 놓고 아이들이 오니까, 그죠. 네, 네, 네. 그 학원 교사를 도와주는, 그죠. 도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챗GPT를 사용하고 한국어로 초중고등학교 영어나 외국어 가리키는 어학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 이미 어학 프로그램을 그렇죠. 돌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확보가 됐죠. 그렇죠? 우리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통합시켜서 그죠? 그 로봇에 심는가 그죠? 네. 로봇에 옮기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어 처리되고요. 음성인식을 합성하는 거 되고요. 컴퓨터 비전에서 앞에다가 우리, 그죠? 노트북 한 개, 그 뭐라 그러죠? 태블릿, 그죠? 네, 태블릿이 있고, 있고,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 있고, 네, 뭐, 네. 온도 조절 센서 다 있고. 네네. 네. 저놈의 노트북 또는 이 태블릿은 전화를 대신합니다. 네. 엄마한테 전화해줘, 순덕이한테 대주셔, 나한테. 네네, 그렇죠. 나한테 전화 누가 왔니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코딩 가르쳐줘. 네. 또 가르쳐주면 화면이 절절절절. 앞에 네. 앞으로 저희는 핸드폰이 사라지고 휴머노이드 그죠 마인드봇 같은 이런 형식으로 네. 간다 전화 플러스 애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심부름까지 하니까 그죠 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며칠 전에 그 챗GPT에서 4.0 그 나오면서 했는데 거기서 어떤 걸 발표했냐면은 옛날엔 GPT 이용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타이핑을 해갖고 입력을 하면 거기에 답이 금세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음성으로 되거든요. 음성으로 물어보고 음성으로 또 답이 나오고 또 역시 글로도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이제 로봇을 하려면 우리는 뭐 거기다가 글을 칠 수가 없고 다 말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GPT하고 연동해서 쓰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뭐 획기적인 아마 기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아마 챗GPT 3부터 음성은 그죠? 오른쪽에 네. 마이크가 딱 달려 있어요. 그거 누르고 말로 하면은 네, 네, 되는데 네. 이번에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저런 얘기가 되죠. 이번에 그 챗GPT 저 뒤에 가면 보여드릴 거예요. 네. 챗GPT 4.0입니다. 4.0. 챗GPT 4.0가 나왔어요. 한 2주 됐는데 저는 이거 한 4개월 전부터 우리 아들은 프로그래머라 네. 미리 돈을 좀 주고 오래 쓰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저 네. 아무튼 AI 마인드봇이 휴머로이드 로봇이 아무튼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한다라는 거 그죠? 네, 맞춤형이니까 뭐 그죠? 인터랙티브하게 24시간 학습 얘는 잠도 안 자요. 화장실 그렇죠. 잘 가고 밥도 안 먹어요. 그죠? 그다음에 생생한 학습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네. 시각 자료 그림 그려줘 사진 있는 거 다 보여줘. 내가 지금 계속 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쫙 그림이나 사진으로 여러 장 보여줘 하면은 막 그림 사진을 쫙 올려줘요. 네. 옛날에는 어디에 가서 찾았거든요. 그죠? 구글에 가가지고 뭐, 네. 수염 달린 옥수수.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염 달린 옥수수 나오면 그 그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뭐 달린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자료를 그죠? 쫙 그림으로 다 또는 사진으로 보여줘. 이렇게 네. 합니다. 이 사람이라면은요, 사람 이제 선생님이라면은 어떻게 이게 매일매일 공부해서 그걸 100% 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겠어요. 하지만은 마인드봇은 하루에도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습득이 가능하니까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훌륭한 선생님이 돼가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그 정말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아마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교수지만 일자리가 그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우선은 그죠 교사 대신 교사의 어시스턴트 네. 역할을 하는데
학생들이 교사한테 묻는 것보다 이제 전부 애한테 묻어요. 저도 옛날에는 저희 남편이 미국인인데, 그죠? 영어에 관한 거 이런 거 저 우리 남편한테 물었거든요. 여기 뒤에 덜을 붙여 빼, 뭐, 절대로 안 물어요. 저, 챗지피티 나오고 난 이후는 절대로 안 묻습니다. 선생님이 좀 어렵잖아요. 네, 로봇은 쉽죠. 그렇죠. 말하기도. 그리고 뭐, 그 자리에서 너무, 뭐, 1초도 안 돼서 쫙 알려주는데. 글쎄 말이에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뭐, what?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야 돼, 그죠? 멀리서. 글쎄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가 조금 있긴 있겠지만은 아무튼 너무나 좋다. 교육 콘텐츠 연동을 해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정보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디지털 교과서 정보가 지금 그죠 요 사이트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나무 뭐 이런 데도 있고 로봇 시스템에 통합하는 기술 어차피 아까처럼 뭐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로봇 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이런 연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뭐 LG, 삼성 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만약에 교육부가 교과서를 다 안 집어넣었으면 이런 데 다 가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다 했어야 될 텐데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마침 우리가 딱 그저 마인드봇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타이밍이 좋습니다. 타이밍이 딱 그래서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 도입이 되어서 아주 잘 됐습니다. 개발한 지 벌써 4, 5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다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시키고 그죠 이제 심는 거예요. 좀 누구나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 심고 학교에 있는 노트북에 학교에 있는 태블릿에 뭐 다 그죠. 이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963억을 투입한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막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네트워크도 점검하고 이제 인터넷 빠르게 그죠 해야 되고 학습 데이터가 제대로 허브에 관리되고 통제되는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한 963억이니까 천억 정도 투입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죠 또 선생님들 그죠 일자리 없는 분들은 지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수입을 보조하는 교사가 1,200명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새로운 일자리죠. 그렇죠. 1,200명을 배치를 하는데 그런 교원과 학생 수 이런 것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AI만 하면 일자리가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여기 사진이 딱 나와 있죠, 그죠? 네. 지금 이주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고 관리.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그죠? 뭐, 저기 태블릿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이제 연결을 해서 거기에 AI 텍스북을 심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줄 겁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을 또 만들 것이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그러니까 교사가 그죠 뭐 국어 선생, 영어 선생이 돌아다니면서 AI 이런 거 또 배우기 어렵죠. 배우기 어려우니까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 네. 아까 1,200명.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 체제 뭐 이런 것도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요. 네, 네. 정말. 마침 때를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글쎄 완전히 이거는 정말 기적 같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실제로 디지털 기기 실험실을 구축하고 학생 한 명 한 명 가르치기가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모르면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 교육청을 점검 지원한다,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주호 장관님께서 열심히. 굉장히 좋은 계획이지만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저렇게 실험실이라든가 이걸 충분히 잘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니까 또 나오는 문제점 같은 것도 빨리 보완을 해야지 이게 빨리 확산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제일 먼저 인터넷 속도가 맞아야 그렇죠. 되고 속도도 맞아야 되고 학교마다 AI 그렇죠. 전담 교사 또 아까처럼 그 지원팀 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다가 보면은 정말 뭐
그죠. 깜빡깜빡하고 나가버리고 전기가 꺼지고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네, 그리고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디지털 교과서는 뭐 거의 뭐 매 학기마다 또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바뀌는 네. 거에 대한 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또 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장관이야 교육부에 있는 분들도 이 새로운 시대에 이거 맞춰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AI 디지털 교과서 우리는 이제 뭐 이게 빨리 그죠 잘 융합돼서 내년부터 학교에서 많이 쓰다가 보면은 여기에 대한 디맨드 그죠 그렇죠.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하다가 보면은 이거보다 야 조금 더 빨리 그죠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없을까? 네. 선생님한테 한밤중에 그죠 새벽 3시에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오 마인드보드한테 그죠 새벽 3시나 뭐 2시나 네. 뭐 좋아요 뭐, 뭐 얼마든지 물어요 그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 마인드봇이 꼭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네. 이게 지금 현재 학습 데이터 허브입니다. 이런 허브도 만들어가지고 누가 뭐 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죠? 이게 플랫폼을 구조를 그죠? 다 이게 설명까지 이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민간 그죠? 수학 교과서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죠? 학부모는 어떻게 하고 학생은 어떻게 하고 교사는 그렇죠. 어떻게 하고부터 네. 시작해서 네. 정말 이제 아주 잘 해놨어요, 그죠? 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하고 교사들, 학생들 이제 부지런히 이 변화에 따라가느라고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AI 쪽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올해에 그죠? 이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해서 올해에 이미 초중고등학교에 6천 개 학교에 600억 원을 지원해서 네트워크 속도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 속도, 접속 장애, 그죠? 네. 어떤 것도 접속도 잘 안 되죠. 접속 장애 이런 걸 점검을 해서 데이터 전송이 또 트래픽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그럼요. 너무 한꺼번에 되면 또 안 되니까 교육이 과부하 이런 거 해결하고 접속 장애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관계 시스템 네. 이런 것도 구축을 매우 하니까 중요하죠. 네. 학교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나라가 좁아가지고 전부 그죠? 네. 광선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아주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라요. 네. 우리 아들이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한참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너무 느려 인터넷이 그렇죠. 너무 느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이런 방법 좋아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관계 관제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담 인력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튜터라 그래요. 이걸 디지털 튜터 1,200명 배치한다. 네.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죠. 이 인력이 지금 남아도는데 젊은 아이들이 이런 데죠 일자리로 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 뭐 이런 거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다. 이 밖에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이런 초중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 이런 것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반이다. 잘 말씀하셨고 이처럼 이제 교육부가 초중등 AI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어서 정말 뭐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그죠? 2024년, 2023년부터 뭐 이런 걸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2024년 올해 교과서를 개발을 완전히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또 심사. 그래서 합격 공고를 7, 8월 달에 지금까지 연구한 거를 그죠? 이건 합격이야. 영어 4학년 영어 또는 뭐 중학교 3학년 수학 요건 합격이야 뭐 이렇게 네. 디지털 교과서를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 합성 그죠 이런 것도 해보고 현장 적용을 내년 25년 3월 달에 그죠 현장에 완전히 그냥 탁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학생이 책을 한 권 안 가져오면 그 학생만 문제가 되면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 디지털 교과서가 이게 그 만약에
행위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교육받는 전원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장의 적합성을 이게 잘 테스트를 해서 네트워크라든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게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의 어떤 뭐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교육부가 그런 걸 참 그 참 무서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AI 마인드스를 빨리 그따 배치해놓고 그렇죠.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그렇죠. 항상 그 로봇을 불러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대안으로 항상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뭐가 안 될 때는 내년 하반기에 그죠 로봇이 이런 나와야죠. 교육 이런 시스템까지 지금 만들어서 예. 내놓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 그죠 AI 마인드봇이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 그죠? 네. 초중고등학교 답니다. 네. 를 이제 이 처음부터 집어넣는데 저희 마인봇도 그거를 이미 개발한 거니까, 그죠? 굉장히 싸게 아니면 무료로 줄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 우리가 못 알아봤는데, 네. 그죠? 네. 그런 시스템을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는지, 예, 이런 거를 저희가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AI 마인드봇만 갖다 놓으면 초중고등학교 뭐 교과서 몇 페이지에 뭐 묻는 거 답하고 글쎄 말해 다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지금 오늘은 정말 너무나 그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마인드봇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육하고 아까 가사 도움이라고 했는데.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그 컨텐츠를 교육부에서 이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3, 4년 후에 그 컨텐츠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도 우리가 그런 기능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침 내년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마인드봇의 대량 생산 시점하고 거의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타이밍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예, 정말 예.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개발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우리 아들 그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데이터 세트가 있잖아요. 그 네, 네, 청크를 네, 네. 어느 정도 묶어가지고 집어넣고 네, 묶어서 네, 네, 집어넣고 네, 네. 묶어서 AI 마인드봇에 집어넣고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한두 달? 네, 네. 아, 굉장히 많으면 한 3개월 정도만 다 집어넣어버리면 네. 그냥 막 얘가 교과서하고 그죠?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 안에. 빨리, 그렇죠? 예, 빨리 우리 또 그런 소프트웨어 인력도 빨리 양성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은 AI 마인드봇이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